안녕하세요. 덕구 아빠 김줄수입니다. 우리 덕구들이 부화했던 4주 전, 저는 다른 녀석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구마 박스를 열어보면 짜자잔, 또 무언가에 알이 나옵니다. 딱 보기에도 계란보다는 작고 메추리 알보다는 큰 요것, 무슨 알일까요? 색깔도 약간 거무스름한 파스텔톤이라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알만 봐도 예쁘죠? 유 녀석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꿩알인데요. 꿩 대신 달기라고 불리고, 수컷은 꼬리가 아주 길고 날아다니는 그 멋있는 생물 꿩이 맞습니다. 원래는 오리들하고 간격을 좀 두고 꿩을 키우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6월 중순이 지나면 꿩이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꿩의 알을 부화기에 많이 넣을지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떤 방법을 써도 1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참을 혼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10개만 넣었어요. 알을 겹치게 넣으면 알이 전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끼한테 문제만 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이리저리 짜맞추고 두뇌 풀가동을 해봤지만 불가능.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넣기로 합니다. 자, 꿩의 부화는 닭보다는 조금 더 긴 23일인데요. 온도와 습도는 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일 뒤, 꿩의 알을 한번 검란을 해봐야 되는데요. 꿩의 알은 오리알이나 닭알보다는 훨씬 검기 때문에 내부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보시면 노른자가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죠? 무정란. 그에 반해 알 속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는 알은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붉은색 기운은 알 속에 있는 핏줄이에요. 아까 전에 무정란 하나를 제외하고 총 9마리가 유정란으로 잘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덕구들이 중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꿩알 속에서도 꿩들이 무진장 자라고 있습니다. 부화기에 넣은 지 만 22일째, 그러니까 부화기 하루 전. 아직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알에도 알콕이라고 불리는 새끼가 알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부화기의 습도를 80%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키친타월에 물을 추가해줍니다. 진짜 하루 남았죠? 온도는 37.5도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에 시간이 더 흐른 상황. 알 속에서 새끼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알에 흠집이 생기면 벌써 절반은 성공. 이 녀석도 자세히 보면 알에 금이 가 있습니다. 저는 알 부화를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했었는데요. 남들은 8강이니 4강이니 하면서 축구 볼 때 저는 부화기에 매달려서 매출하기 부화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부화기를 돌릴 때마다 그때 생각이 아련하게 나네요. 그때는 자동 부화기가 너무 비싸서 4시간마다 알을 막 뒤집어주고 자다 깨서 뒤집어주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여러 개의 알에서 알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2-3일 정도 일찍 나와서 걱정을 하던데, 요 녀석들은 23일을 꼬박 채워야 나올 것 같아요. 알에 이렇게 콕이 있는 녀석들은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화할 때 편해요. 이렇게 콕이 생기는 건 알 속에 있는 새끼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을 발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거나 해서 막 함부로 알을 깨주고
그러면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은 근육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어지고 빨리 나와라. 생존에도 위협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차츰차츰 지날수록 조금 더 구멍이 커지고 있죠. 알에다가 가만히 귀를 대보면 알 속에서 콕콕콕콕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새끼의 입장에선 거의 건물을 부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밖에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알 속에서는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프로로 촬영해 본 모습. 알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모습. 알이 구멍이 더 커졌죠? 그리고 새끼가 부리만 내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와우.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 7시 방향의 저 녀석. 처음으로 콕이 생긴 이후에 24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알 속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고 알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전날에 부화할 것 같아서 잠을 거의 안 자고 얘네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자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놔둔 타임랩스 카메라. 구멍을 크게 뚫어뒀던 녀석이 조금씩 옆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죠. 아래 뭉툭한 부분을 둥그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옆으로도 알 껍질이 떨어지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동그랗게 알을 다 판 뒤에는 힘차게 다리 힘으로 알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25일 만에 알 속에서 나온 꿩의 새끼. 꺼봉이 아니고 꺼병이입니다. 자기가 나왔다는 걸 친구들한테도 알리듯이 아주 부화기 내부를 휘젓고 다니네요. 이 녀석이 짹짹거리면서 부화기 내부를 휘젓고 다니자 1시 방향의 알도 부화를 시작합니다. 나왔죠? 그리고 9시 방향의 알도 마찬가지로 탄생.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안에서는 새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 짜자잔, 이렇게 세 마리의 꺼병이가 나와 있어요.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더 크고 병아리보다는 한참 작습니다. 안녕. 안녕. 근데 발이 꽤 큰 걸 봐서는 이 녀석도 꽤나 크게 자라겠죠? 먼저 준비해둔 육축기에 새끼를 옮깁니다. 새끼들은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축기로 옮겨서 36도 정도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 또 나오네요, 저 뒤에. 반갑다. 꿩은 닭이나 오리하고는 달리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아예 그냥 최대한 야생성을 간직한 채 키워볼까 합니다. 아우, 예쁘죠? 마지막으로 나온 저 녀석도 육축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들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은 근육 발달이 덜 돼서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꺼병이. 이제 하루 정도 육축이 안에서 가만히 놔두면 근육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전기장판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 옆에만 옹기종기 붙어있네요. 어이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난 지금 박스를 열어보면 꺼병이 8마리가 부화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탈주각을 잡고 있는 게 뒷골이 좀 쎄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키워봐야죠. 이 녀석들한테 가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도망이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꿩은 실제로 병아리들이 도망을 엄청 간다고 하네요. 저 경계하는 저 눈빛 낯설지가 않죠. 꺼병이 8마리의 부화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왜 그래?